이렇게 더울 때 공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공채가 끝났고요. 곧 또 이어서 줄줄이 또 공채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공채가 난다고 하니까 쇼 호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쇼핑 호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치지 말고 지금 이 여름을 잘 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저희 학사실장한테 물어봤어요.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즉석 PT에 대한 것, 그리고 집에서 홈쇼핑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저희 학사실장은 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홈쇼핑 집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요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만 집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학원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홈쇼핑, 쇼호스트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홈쇼핑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홈쇼핑을 보는 거죠. 홈쇼핑을 보면서 어떤 상품들이 나오고 어떤 쇼호스트들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홈쇼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입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홈쇼핑을 볼 때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홈쇼핑을 보면서 우와 대단한 상품이다 사야겠다고 주문 버튼을 누르는 이런 형태가 되셨다면 앞으로는 학생의 입장에서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좀 더 시청자의 입장이 아니라 구매자의 입장이 아니라 쇼호스트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왜 저렇게 할까라는 분석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넋놓고 보다가 주문 버튼 누르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고 무언가를 가져가야 되고 캐치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학생들도 이제 홈쇼핑 집에서 모니터링 어떻게 하니라고 물어보면 그냥 쇼호스트의 멘트, 어떻게 멘트를 하는지 표현 방법은 어떤 건지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많은 걸 봐야지 공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집에서 홈쇼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가를 진디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니터링도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홈쇼핑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방송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럼 눈에 익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정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홈쇼핑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건 일단 저는 패턴을 캐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의 패턴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흔히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특히 아나운서 분들이 쇼호스트 출신들에게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로 라이브예요? 생방송이에요? 네, 홈쇼핑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1시간 정도, 길게는 90분에서 120분 가량의 시간을 라이브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들이 하나 더 물어봅니다. 정말로 큐시트나 대본이 없어요? 네, 홈쇼핑에는 정말로 대본이 없습니다. 물론 큐시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0%. 그러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대본도 없이 그 시간을 꽉 채우죠? 그쵸, 대단하죠. 어떻게 1시간 동안 방송을 대본도 없이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그건 진짜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쇼호스트들이 말을 다 잘한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보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일종의 좀 비밀이 있습니다.